네, 지금 소개받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윤우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이스 연구의 이화영 대표님께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코로나 이후에 최다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덕에 오늘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도 2021년 마이스 산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 예측에 대한 발표를 드리긴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구회 회장이라고 옆에 사무실에 있어서 제가 또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리에 쓰긴 했는데 오늘 주제가 제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시간도 부족하기도 했지만 이게 단순히 뭐 시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담기는 내용이 지금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담기는 이런 행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 내용에 맞춰서 앞으로 지어져야 되는 시설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고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계속 슬라이드를 만들었다가 다시 지웠다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 오늘 발표에 저한테 이제 이거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큰 목표는 킨텍스가 그 3단계 전시장을 건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3단계 전시장을 건립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발표를 준비를 하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묵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의 우리 행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베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수용 인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 같은 경우에 이 행사장이 과연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개최하는 이유는 뭐 교육이라든지 정보 교류, 네트워킹, 구매 상담 이 개최 목표는 비포나 애프터나 여전히 행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2019년도까지의 마이스 산업에 있어야 할 성과 지표는 많은 참가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회의도 그렇고 전시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참가자가 왔느냐 얼마나 많은 참가 업체와 바이어가 들어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라는 게 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했고 이 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다 보니까 접근성과 주변의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변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우리 현재의 지금 컨벤션 센터를 살펴봤을 때 킨텍스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킨텍스 일년시장 처음에 만들어진 우리 현재 지금 저희가 있는 장소죠. 이 다섯 개로 분할될 수 있는 일전시장 같은 경우에 5만 스퀘어미터 정도의 전시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컨벤션 센터, 전시 컨벤션 센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모두가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시회 하면서 거의 뭐 불편함이라는 거는 못 느끼죠. 시설 자체로서의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도 있었고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전 시장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저희가 뭐 어디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본사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게 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전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전 시장을 우리가 왜 지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일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전시회, 일전 시장을 포화시켜서 더 큰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전시장 면적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전 시장을 지었지만 결국은 이제 길을 건너서 짓게 되었고 이 눈으로 봐서는 되게 멋있는 전시장이지만 실제로 여기 사용해보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전시장과 이전시장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현재 주최자분들은 누구나 다 일전시장을 선택하죠. 이전시장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 안에 들어가서 전시회를 하는 게 너무 사실은 이렇게 도면으로 봐서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서는 참가자가 어디가 어딘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뭐 세미나라도 들으러 가려고 그러면 동선도 너무 멀고 너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우리가 킨텍스가 갖고 있는 현황인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스를 운영을 하면서 중요시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행사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그 오프라인 상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의 모습은 이런 형태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다 화면 속에 있고 일반 뭐 연사라든지 패널들 이런 사람들만 현장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시회는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상으로 들어가 있는 전시회,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이런 모습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는 이 사람들은 나의 아바타가 아니니까 그냥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전시회들은 개최되고 있지만 성공적이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행사, 이런 형태의 바뀐 모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최 목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교육, 정보 교류, 네트워킹, 구매 상담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의 성과 지표는 많은 참가자, 많은 참가 업체, 바이어 여전히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행사장에 들어오면 온라인상에서 만나면 행사장이 안 나타난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면 상전시장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현재 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행사들 같은 경우에 실제 참가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부분들, 전시회에 있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나 코트라에서.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실제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들의 말씀은 성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보도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하이브리드는 그렇다면 성과가 안 나니까 온라인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온라인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자료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의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신다면 하이브리드로 바뀌는 행사는 영원합니다. 다시는 2019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런 모습의 행사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 하이브리드 행사를 통해 갖고 포스트 마케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행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 하이브리드 행사가 지속되기 위해서 베뉴는 벌츄얼 스튜디오를 지금 이제 킨텍스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벌츄얼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위생이나 안전, 통신망 얼마나 빠른 속도의 통신망, 안을 통신망을 갖고 있느냐 친환경적이냐 이런 것들이 베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특히나 그 ESG가 지금 강화되는 환경 속에 아마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 현재 이미 국제회의 그 유치 비딩에 나갈 때 얼마나 ESG를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키지 않고 있으면 아예 유치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 자체가 친환경뿐만 아니라 소셜적인 부분들, 투명한 어떤 그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운영을 해줘야지 왜 그러면 센터가 그걸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면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들이 그 기업들 자체가 ESG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행사장에 와서 내가 환경을 다 낭비하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행사장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인트로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 컨벤션 센터의 기능 자체가 여전히 이러한 행사들을 우리가 이제 유치하고 개최하고 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의 모습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디지털로 견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행사장에서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인 플랫폼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어떤 주최자가 와서 행사하고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참가 업체들, 참가자들이 왔다가
쓰레기만 잔뜩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책임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도 같이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가자라는 부분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상으로 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럼 오프라인상으로 분명히 오는 행사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행사는 과연 어떤 행사일 것인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행사, 그런 행사를 만들어내야지 오프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미 요소들, 뭔가 감성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행사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매번 이제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해외 자료들을 통해 갖고 저희가 한 6가지 정도의 센터 조성의 트렌드를 뽑아봤습니다. 디지털화를 견인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가 이번에 이제 확장을 해서 새로 열었죠. 거기에 원래 있었던 트램이 돌아가던 곳에 지금 그 테슬라가 하는 전기차가 모빌리티 운송 수단으로 이 주변에 있는 호텔들과 센터를 엮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와 함께 스마트 컨벤션 센터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책임 경영, ESG의 모습들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물을 재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역사회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에 있는 컨벤션 센터들이 처음에는 환자를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쓰였었고 현재는 백신을 놔주고 있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롱비치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 지역 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책 이런 것들을 기부하면서 센터 자체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 주변에 있는 이 조지아에 가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 주변 시설들과 함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만들어서 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이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센터를 새로 건립, 미국에도 이번에 이제 새로 건립되거나 확장된 센터들이 오픈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들 같은 경우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 요새 공유 오피스 많이 보시는 것처럼 공유 오피스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다양한 공간을 구성을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오클라호마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도 외부 공간하고의 연결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목적 공간,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 실내에서 롱비치 컨벤션 센터는 높낮이를 조정하는 높낮이가 천장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높이 있으면 이 안에서 뭐 소리도 울릴 수 있고 이게 약간 안정감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높낮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런 센터를 하나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고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 텍 컨벤션 센터라고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 그림을 지금 제가 보여요. 여기 이제 모듈 형태로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센터가 실제는 회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센터 규모는 상당히 작아요. 상당히 작은데 이 전체 공간이 다 벽자체가 로봇, 우리 이런 파티션 이런 게 아니라 로봇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다 완전히 여기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요만큼만 쓸 수 있는 공간, 요만큼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다 같이 합쳐져서 쓸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벽이 하나 있는 것들이 벽이 사라지고 이 밑에 있는 의자를 조정하는 것들도 여기 밑에 다 그 뭐라고 마찬가지로 로봇 머신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자 자체도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 팔로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서 이 전체가 하나의 플랫하게 모든 하나의 큰 덩어리 매스로도 쓸 수 있고 계속 쪼개서도 쓸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모듈러 형식의 컨벤션 센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가변형 공간이라는 게 앞으로의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큰 행사를 오프라인상에서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큰 행사는 큰 행사대로, 작은 행사는 작은 행사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저희가 새 상인전시장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면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과연 왜 만날까? 행사장에서 만나는 이유가 뭘까? 참가업체, 참가자, 주최자, 개최 도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사를 도대체 왜 할까라는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여기서 네트워킹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인가. 회의에 오시는 분들도 단순히 뭐 내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회의에 온다라기보다는 연사하고 내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서 새로운 뭐 연구를 한다라든지 어떤 누군가 더 소개를 받는다라든지 하는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모두 학생보다는 1대1이나 지금 우리가 큰 행사들을 할 경우에도 대규모 행사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1,000명짜리 행사를 해 내가 1,000명을 다 만날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는 내가 만나야 되는 몇 명만 만나면 되는 거고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의, 상담, 협상, 학습이 가능한 분위기의 회의실이 필요하고 기자를 위한 공간, 참가 업체들은 여기 와서 물건을 팔고 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CES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참 우리 기업들 CES에 나가는 이유는 미디어에 홍보되기 위해서 CES에 나갑니다. 그러면 미디어에 적절히 홍보될 수 있게끔 기자들이 정말 많은 기자들이 행사장에 와서 행사 기간 동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주어져야지 행사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기 나와있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자료를 뭐 찾다 보니까 독일 커뮤니션 뷰로에서 나온 한 지난 3년 동안 퓨처 미팅 스페이스라는 그 연구사업을 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2단계까지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3단계가 이제 결국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 내용에서 보면 이제 독일에 있는 주최자, 참가업체, 관련된 종사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 인터뷰를 쭉 했던 그런 보고서입니다. 뭐 누구든지 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공유 오피스 같은 공간으로 잠재력을 좀 올려야 된다. 센터 자체가 기존에 이렇게 큰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공유 오피스에서 공유 오피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작은 회의실부터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 되게 자유로운 공간들 이런 모습들의 공간으로 센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이 필요하다. 이벤트 전천 후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개최 장소죠. 개최 장소를 그냥 하나의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고 참가자에 대한 실시간 행사에 참가 태도,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 거듭 강조가 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미래의 전시회의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누가 이제 수집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이 결국은 전시장의 승자가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다양한 포맷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행사들에서 결국은 여기 온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가자나 참가기업 주최자 이 사람들이 계속 오프라인상에서 행사를 한다. 오프라인상에 있는 행사에 참가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간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보고서의 거의 뭐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열정이라는 부분의 핵심 역할을 공간이 해줘야 된다. 행사 자체에서도 하지만 행사를 수행하게 되는 이 공간이 저런 모습들로 연출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인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의 행사의 형태는 하이브리드 행사로 당연히 계속 바뀔 것이고 경험이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상호 소통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소규모 하이브리드 행사 이 대규모에서 만나는 게 우리도 지금 아까 밥을 다섯 군데 쪼개서 먹게 되는 것처럼 소규모 행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경험 중심의 유니크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킨텍스 3단계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저희가 지금까지 국내에 전시 컨벤션 센터가 5월에 개장된 울산까지 합쳐서
전체 전시 컨벤션 면적으로만 봤을 때 40만 스퀘어미터가 조금 안 됩니다. 40만 스퀘어미터의 현재의 면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컨벤션 센터에 앞으로 지어질 센터들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어져 있는, 이미 다 계획이 나와 있는 센터들입니다. 킨텍스 7만, 마곡에 2만, 잠실에 12만, 백현에 36만, 춘천에 2만, 충남에 2만, 충북에 2만, 포항에 2만. 이런 시장들을 전시 컨벤션 면적만 합쳐보면 향후 10년 이내에 31만 스퀘어미터가 더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이 뭐 충남, 충북하고 뭐 포항, 춘천 이 정도 빼게 되면 20만 스퀘어미터 이상의, 한 26만 스퀘어미터 이상의 센터가 경기권에 생기게 됩니다. 이 안에서 킨텍스 3단계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지금의 우리 전시 컨벤션 센터, 전국의 전시 컨벤션 센터가 가동률이 그러면 모두 다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킨텍스 17만이 돼서 7만이 더 합쳐져갖고 이 우리 거표지에도 나와있지만 삼전시장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할 때 17만 스퀘어미터가 되면 저희 이제 백대전 시장 연구에서 저희가 쭉 뽑아본 순위에 따르면 17만 스퀘어미터가 되면 전 세계 한 28위 정도 순위가 됩니다. 베를린 메세하고 동일한 면적을 갖게 되는 거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10번째로 큰 전시장을 저희가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실에 12만이 들어오게 된다. 그 잠실과 포에스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GBC까지 합쳐졌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킨텍스 3단계가 지어지는 건물의 모습, 이 안에 담아야 되는 행사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충남 컨벤션 센터 관련돼서 용역을 막 끝냈는데 거기에 이제 시설 건설 파트에 계시는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마지막 최종 보고 때 자문위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컨벤션 센터 너무 많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더 왜 계속 짓는지 이해가 안 간다. 여기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의 센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한양대 교수님이 건물이라는 건 기능성과 디자인이 반드시 중요하다. 아까 제가 뭐 2단계 전시장에 대해서 디자인은 멋있다, 기능성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디자인적인 것도 요새는 공공시설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건물의 외관 디자인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아닌데 모르겠지만 기능성이 담보된 어떤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지어져야 될 테고 기능성과 관련돼서 아까 뭐 이미 이모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이론적으로도 봤을 때 지식이 형식지하고 암묵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명시지, 형식지라고 하는 것들 일반적인 우리가 책에서 보거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암묵지가 근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험을 하거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행사장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누군가 다 꾸덕꾸덕 하는 포인트가 각자가 다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지금 사실 난 여기 이 마이스 관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를 보면서 아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게 암묵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모여야지만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 암묵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하이터치한 컨벤션 센터가 되어야 되고 한 교수님께서 오감 자극을 하는 걸로 가장 좋은 사례가 호주의 멜버른 컨벤션 센터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멜버른 컨벤션 센터의 사진입니다. 이 색감과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저는 안 가봤지만 제가 봐도 야, 이 정도면 진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 정도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 전에 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세계 전시장을 다 쓰게 할,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전시회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 17만 스퀘어미터가 과연 뭘 하는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떻게 상주인구로 이 안을 만들어 넣을 것인가 라는 부분, 내 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에 무신사라고 들어보셨으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연령층이 다 높으셔서 유아인이 지금 무신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무신사가 젊은이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온라인 쇼핑, 옷 파는 공간이죠. 소품 이런 것들. 무신사가 얼마 전에 무신사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홍대 근처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무신사 테라스라는 공간을 만들었죠. 이 무신사 테라스는
이 안에 라운지 공간, 브랜드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다이닝 공간, 다양한 아이템을 파는 샵 공간, 야외 파크 공간, 이 안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 이 무신사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 여기서 교류하고 싶은 다른 바이어들, 이 무신사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다이닝도 있기 때문에 늘상 여기 가서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 여기는 규모는 당연히 센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작지만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옷을 파니까 옷가게만 있으면 되지, 온라인에서 옷 팔았던 거 옷가게에서 팔아야 편리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오사카 역에 가면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라고 한 6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즐거운 컨벤션, 아니 쇼핑 시설과 함께 이 건물이 되게 큰 넓은 부지에서 있는데 이 안에 나올리지 랩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도 조성이 되어 있고 감성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이라는 공간으로 이런 형태로 전체 건물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올리지 플라자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층마다 나올리지 살롱, 이런 거 콜라보할 수 있는 오피스, 컨퍼런스 룸도 있고 퓨처라이프 쇼룸도 있고 더 랩 이런 공간들도 있어서 이런 공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서 오사카의 미래를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뭔가 벤처 투자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저 큰 메스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를 만들고 교류를 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 오사카 나올리지 랩이 운영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컨벤션 센터도 이런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임대 비즈니스,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공간을 파는 비즈니스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여수에 가면 다라크요라고 가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고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서 자보지 못한 SK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수 컨벤션센터 운영할 때 이 다라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저쪽 구성, 저쪽 공간으로 센터를 넣고 싶은데 이 공간을 부실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들었던 공간인데 캡슐형 호텔입니다. 여기 전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일산 주변에 물론 호텔이 많이 생기겠지만 캡슐형 공간도 방이 다다다닥 붙어있어요. 여기서 사진에서는 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작은 방입니다. 침대하고 딱 화장실만 있는 되게 멋있어요. 오션뷰예요. 심지어 오션뷰에 1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옆으로 들어가면 옆으로 이런 문이 쫙 있는 이런 문인데 이런 공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을 위한 공간 메세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프레스 센터 자체가 한 층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봤더니 다 안내해주고 브로셔도 다 줄 수 있고 이 안에서 기자들이 기사 쓸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모습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할 때 기자들이 여기서 계속 발생할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참가업체에 누군가가 있다 라고 하면 인터뷰도 직접 할 수 있게 저런 공간들도 꽉 채워져서 이 킨텍스 3단계, 1, 2, 3단계를 모두 다 합쳐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 컨벤션 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활동하는 모두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린과 하이테크 당연한 거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24시간, 1년 내내 활기찬 그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앞으로 미래 컨벤션 센터를 고민을 하면서 센터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미 서울에 12만 이상, 앞으로 서울만 따졌을 때 한 26만 정도 스퀘어미터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킨텍스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킨텍스 3단계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